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을 해주신 분들께 댓글에 이메일 주소와 한마디를 써주시면 매주 두 분께 티코 캐리어를 드립니다. 태카 형 잘생긴 이유가 뭐예요? 죄송하지만 잘생기지 않았습니다. 네. 태카님 옛날에는 1등 찍던 시절이 그립나요? 아니면 지금이 좋고 편한가요? 솔직히 얘기할까? 그게 좋은 것도 있고 지금도 좋은 게 있어.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봐봐,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게 랭킹 1등을 내가 거의 한 1년 가까이 했거든 얘들아. 근데 방송 키면 일단 뭐 기본 한 5,000명, 거의 뭐 1만 명, 많이 찍을 때는 한 3만 명 이렇게 찍었잖아, 맞지? 근데 이제 많을 때는 좋은 점은 일단 채팅이 존나게 빨라. 채팅이 존나게 빠르다 보니까 일단 뭐 계속 할 말은 생기고, 일단은 그리고 두 번째는 계속 채팅이 빠르니까 나도 재밌어. 빨리빨리 많이 올라오니까. 그리고 뭔가 약간 어깨에 힘이 붙는다 해야 되나? 약간 어깨가 약간 막 이래야 된다 할까? 약간 그런 것도 있고. 그 다음에 이제 거의 그냥 지나가면 사진 찍어달라고 다 알아봐, 진짜로. 근데 지금도 솔직히 막 많이 알아봐요. 지금도 많이 알아보는데, 1등일 때는 이게 틀려요. 진짜 확실히 그냥 나가면은 어디 가면 화장실 가면은 화장실에서 씻 싸고 있는데 갑자기 씨 옆에 싸다가 이렇게 막 이래 해. 그러다가 김태가 아니에요? 이래 씻 싸다가 그러다가 씻 싸고 사진 찍어달라 간다니까 진짜로. 그리고 반대로 지금은 또 좋은 점이 뭐냐면, 일단 지금은 시청자분이랑 옛날에 같은 경우에 채팅이 빠르다 보니까 소통이 잘 안 됐어. 근데 지금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형들이 채팅을 치면 내가 볼 수 있는 시간이 있어, 채팅이, 그지?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로는 일단 소통이 잘 되고, 두 번째로는 옛날처럼 막 그렇게 막 가는 곳마다 시부레 막 화장실 가는 곳마다 막 알아보고 이 정도까지는 아니니까. 그래도 일단 개인적으로 이제 나도 취미생활이라는 게 있잖아. 뭐 취미생활 할 때 그럴 때 이제 그래도 나도 자유롭게 이게 좀 편하게 이래 취미생활을 할 수 있고 돌아다니고 할 수 있는 부분이고. 캠 치는 거는 태칸이가 제일 유일하다. 사람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. 김태칸 캠은 뭔가 이제 그 방어하는 그런 게 세팅돼 있다. 강화율이다 막 이런 얘기하고. 캠이 왜 이렇게 단단하냐 이 카고 씨. 근데 제가 선글라스도 원래는 처음에 계속 쓰고 할까 했는데, 이게 방송 시간이 이제 늘어나다 보면은, 이게 여러분들이 나중에 집에 혹시 선글라스가 있으시면은 진짜 저처럼 선글라스를 끼고 한번 게임을 한판 해봐. 그러면 왜 제가 일단 선글라스를 벗었냐면, 실력이 예를 들어서 100%가 있으면 선글라스 벗었을 때 100%가 나오면 선글라스 썼을 때 거의 한 60-70%? 많이 나와봐야 한 80%. 그리고 잘 안 보여 이게. 더군다나 내가 눈이 안 좋다 보니까 게임할 때 이제 막 약간 이렇게 막 이렇게 째려봐, 막 이렇게 찡그려보고 막 이래 하거든. 사람들이 막 죽일 듯한 눈빛을 뜬다, 태카는 왜 이렇게 눈빛이 무섭냐 이렇게 하거든. 태카 형 파트너 계약 해지하고 동시송출할 생각 없냐? 저는 이제 항상 매번 얘기합니다, 여러분들. 항상 이제 매번 얘기하는데, 저는 아프리카가 제 이름을 알리게 만들어준 구간이었고, 그 다음에 아프리카 아니었으면 저는 이렇게 지금 이 삶을 살 수 없었을 뿐더러, 전 또 이제 부산 남자라서 그런 건 아닌데, 아무튼 저는 의리가 좀 굉장히 강해요. 그래서 저는 아프리카가 없어질 때까지 아프리카에 있을 거예요. 물론 이제 유튜브 같은 경우는 이제 활동을 하는 거고, 동시송출할 생각 없어요, 저는. 그냥 저는 다 그것도 아프리카 덕분에 지금 제 자리가 있는 거기 때문에, 저는 방송에서 항상 얘기합니다. 아프리카 계속 할 거예요. 유튜브로는 이제 동영상 같은 거 올리고 하는 거지. 저는 아무튼 그렇습니다. 항상 말씀드리죠, 여러분들. 태카님 Q&A 좀 해주세요. 유튜브 채팅으로. 아, 알겠습니다. 일단 다음에 제가 컨텐츠로 아프리카 라이브 생방송 하면서 유튜브 댓글 같은 거 보면서 이제 답변도 좀 해드리고 할게요. 네. 근데 형들 이렇게 좀 소통하는 것도 재밌지, 근데. 재밌다기보다 좀 약간 인간미 느껴지지 않아? 맨날 게임만 하는 김태칸보다는. 아, 나만 그런 거야? 시골에.